성량과 조절은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강원과 피사체의 거리, 피사체의 조절은 강원의 피사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조절은 강원의 강속에 반비례한다. 조명률, 강원 땅 강속이 피사체에 도달한 조명이 높을 때 조도가 높아진다. 기구의 보수율, 조명기구나 전구, 반사판이 오염될 경우에는 도달 방향이 적어지게 되어 조도도 낮아진다. 그쵸? 피사체의 반사율, 피사체 자체의 반사의 조도는 크게 변한다. 주위 물체의 반사율, 피사체 열, 물체 반사율이 크고 적음이 면적과는 조도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아까 했던 거 한번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온도, 그렇죠? 강원에서 반드시 고의 색성분이 있다. 색성분이 이질적으로 다른 불편함과 부적성을 없애고 빛의 색을 과학적으로 표현하게 만들어진 것이 색온도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과 빛 생각에서 상관관계를 밝힌 사람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그래서 켈빈은 마이너스 270 원점을 주장하고 절대 온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눈의 수용성. 눈이 같은 피사체의 빛의 색성분이 달라도 변화된 느낌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수능성이라고 한다. 이제 감원의 색채 성분, 카메라는 피사체 자체의 색채 성분과 그것을 조명하는 광원체의 색채 성분을 충실히 표현한다. 그래서 따라서 촬영되는 화면은 광원색의 종류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의 색상 변화, 기후 상태의 시각에 따라 심한 변화가 있으므로 태양광의 색온도를 일정하지는 않다. 시간적으로 다 색온도가 많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온도 변화. 강원에는 반드시 고유의 색이 있는데 색성분이 이질적으로 다른 불편한 부정성을 없애고 빛의 색을 과학적 표현을 만든 것이 색온도다. 물체 빛상의 색감을 밝힌 사람이 바로 켈빈이라고 했죠. 그래서 색온도 변화를, 일단 색온도를 수정하거나 수정 방법으로 색온도 필터를 씌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색온도를 내리는 경우하고 색온도를 어떻게 올리는 거죠. 블루 필터. 그래서 우리가 활용의 점에 3200K를 어떻게 5600K로 올려주거나 5600K의 색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제 교회나 이런 전광판이 많이 써요. 전광판을 많이 쓰는데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죠. 그래서 홍조가 얼굴이 중국 사람들이 홍조를 많이 띄죠. 그래서 굉장히 붉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디 레드 값을 빼지만 그만큼 어찌 그래도 붉죠. 그러면서 색온도를 써서 쓰는 걸 얘기합니다. 믹스 조명. 그래서 색온도가 다른 복색 광원을 섞어서 사용되는 조명 상태를 믹스 조명이라 합니다. 그다음 정규 색온도 변화기 전 먼저 내장된 필터에 그간의 주된 색성분을 보색되는 색성분을 더해주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할로겐 램프의 장점. 그래서 빛이 모든 색을 고르게 나타난다. 수명이 길다는데 LED 조명에 의해서는 수명이 되게 짧죠. 이제 옛날 말이에요. 그죠? 200에서 300시간. 색온도의 변화는 용이하다. 작업 효율이 높다. 단선대까지 전부의 색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광량을 용량 내의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광기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 단정 진동에 약하다. 한류의 한로의 반사율이 되게 적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러한 내용들이 다 좀 뭐가 안 맞죠. 할로겐 조명은 수명이 짧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는 이러한 그 제가 영상 관련 책을 가지고 이런 여러분들 강의하려고 파워포인트 포인트 만든 건데 이 내용은 좀 안 맞는 거죠. 할로겐 조명. 지금 LED 조명은 5만 시간, 뭐 3만 시간 이렇게 되는데 얘는 200에서 300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스탠드시 조명을 삼각대에 부착과 임의의 장치에 설치하는 방법. 그래서 빔 레인 방식이요. 레일이 걸려가지고 일단 등을 닫아서 움직이는 방식. 근데 버튼 방식은 고정 버튼하고 전동 버튼이 있죠. 고정 버튼은 우리가 조명기를 설치할 때 어떻게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아시발 타고 올라가서 조명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동 버튼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명을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붙이고 할 때 굉장히 맞출 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광장치. 조명 전구에 응대는 전압을 때려요. 전기의 밝기를 변화시키는 조광기라고 그러죠. 조광 조작탑.
회로 제어부터 기억자 문제, 전원 부분. 요거 이제 스탠드 방식, 스탠드로 조명 켜서 야외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뒷마죠, 뒷마. 뒷마, 조명을, 뒷마. 요거는 조명 콘서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뒷마나 이런 그 뒷마 시스템도 많은데, 요런 게 이제 그 청계천에서 조명을 간단하게 뒷마를 만든 조명이죠. 조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감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 조명 기계의 종류. 그래서 프레즈널, 그 다음에 스코프, 브로드, 스포트라이트, 사이키, 스트립 조명, 엘립소이드, 휴대용 조명기. 그래서 프레즈널은 이 안에 렌즈가 프레즈널이 만든 거예요. 프랑스의 프레즈널이 만든 거를 프레즈널 조명으로, 스코프는 바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보기는 어려운데 바가지 형태. 브로드라이트는 넓게 비춰주는 거. 이렇게 그 우리가 촬영이나 영상 조명을 할 때 어떨 때 많이 쓰는 거냐면 그 좀 넓게 부드럽게 비춰가지고 조명을 주고 거기다 피사체에다 조명을 더 줘야 어떻게 포인트가 나오지. 영상에서 시각적일 때 그 사람만 딱 하나만 비춰도 되지만 영상일 때는 전체를 베이스를 깔아서 피사체에 조명을 줘야 영상이 잘 나옵니다. 근데 눈으로 하는 거하고 틀려요. 카메라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사이키는 여러분들 스트로바, 그죠?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거 할 때 찬란한 거에 박자 맞춰서 막 이 단파장 막 때리는 거를 스트로바라고 해요. 그죠? 스트로바 라이트. 그 다음에 스트립 라이트는 옆에 이렇게 RGB 컬러 효과를 쓰는 조명. 그 다음에 엘립소이드는 이제 고무 같은 걸 끼워가지고 끼워서 어떤 그 장면 세트보다 무대의 그냥 다른 고보의 무늬를 가지고 그런 효과를 내주는 데 쓰는 거를 엘립소이드 스포츠라고 합니다. 휴대용 조명기는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죠. 갖고 다니는 게 조명기를 갖고 다니는 거, 갖고 다니는 조명. 그래서 이게 무빙 라이트, 그 다음에 프레즈널 스포트라이트, 엘립소이드, 그 다음에 LED 라이트, 그 다음에 이것도 LED 워시, 무빙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LED 멀티파, 그 다음에 김머, 미국산 EDI 펀서, 그 다음에 이제 LED 멀티파, 그 다음에 이건 CCT 영국이라는 엘립시드와 프레즈널 스포트에 대한 등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고,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이 다음 강의부터 설명, 아까 늦은 분들이 있어서 대략적인 부분을 지금